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진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협박합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겠느냐? 우리 심령에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나한테 있다면, 어떤 부역싸움이 쌓이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면, 과연 나는 그 문제 속에 있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당면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건 다른 민족하고 같이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웠거든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세우고는 다른 백성들하고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진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에요. 이 이방인들과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그 언약의 시작이 어디부터냐 하면 사실상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에게 또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맹세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확증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세요. 그 말은 어떤 데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언약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확증을 가진 사람들과 맺어진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언약을 가지셨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냥 그 역사적인 걸로만 볼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세워지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참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 언약의 성취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실질적으로 육체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존재하고 있는 육체의 이스라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진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언약을 하나님과만 세워라 이거예요. 다른 것과는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과는 연합하지 마라. 언약 세우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이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방 족속이에요.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이 잠잔 틈을 타서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으로서 낳아진 사람들의 이 사람들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행의 역사가 강한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하고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을 때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나라는 사람으로 기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나는 누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럼 무슨 은혜요? 무슨 언약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낸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뭔가 내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가서 우리와 언약하자. 내 신앙이 그러한 문제를 가질 때 그 문제와 타협을 하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그것에 타협을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분명히 타협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해결해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면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그것을 뭔가가 용납하면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길라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갖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말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우리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만을 딱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절대 같이 동업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과 어둠이 사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처럼 껍데기가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거죽으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거짓 영이 너무너무 역사하고 있는 시대예요. 나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여야 돼요. 사람을 분별할 때도 그 사람이 십자가에 얼마만큼 자기가 죽고 예수님의 의로 살려고 하는 자인가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말을 한다면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겉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자기 욕심을 따라 가고 있다면 불법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는
함께 어떤 의를 도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암몬 사람 나아스는 불법이거든요. 어둠이거든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부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 때는 언약을 맺고 함께 뭔가를 도모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어떻게 맺어졌어요? 창세기 17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셨을 때 그 증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표가 뭔가요? 할례. 그 증표로 할례를 하라 그래요. 그 할례가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다 할례를 해야 되고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언약에서 끊어진 자라는 게 창세기 17장 1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지금 할례가 뭐가 되죠? 내 심령의 할례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 할례가 바로 우리의 이면적 할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고 껍데기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해요. 거죽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바로 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육체의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 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그 표징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니요, 그 표징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령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심령에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 십자가에 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살려고 하고 있죠. 세상 사람은 어때요? 육의 것을 따라가고 육체로 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보면 안 받은 거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고 있는 모습은 하고 있는데 심령의 할례는 안 받아서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과 자기 사욕을 꿈꾸고자 그 일을 가는 사람들은 심령의 할례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인이다 내 백성이라고 한 건 심령의 할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가 살고자 하느냐.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생명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주 앞에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 정말 내가 이게 안 돼요. 참 못해요. 도와주세요.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러한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666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말이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표를 받는 건 구약에 이미 다 말해주고 있는 표예요. 무슨 표예요? 할례. 이스라엘이 된 표징이 할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표징이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적 몸이 벗는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라 그런 사람은 할례 표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쳐진 사람이에요. 무슨 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결에 인이 처진 사람인 거야. 대제사장이 뭘 써요? 거룩한 관을 쓰는데 이 관 앞에 금으로 여호와의 성결이란 금패를 붙이게 돼 있고 그것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이게 제일 먼저 보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뭘로 거룩하다라고 보여져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성결이란 금패를 이마에 달았다 그래서 다 금으로 여호와의 성결이란 금패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 붙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천국 다 들어갈 수 있냐? 아니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어떤 노력이 아니 내 열심이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거룩함이에요. 성경에서는 인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피로 인쳐진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인이냐 그거예요. 그 마귀인 666이 뭐 이마에 인을 치고 손등에 인을 치고 막 그러는데 그 인이 666이라는 6을 사람들은 베리칩에 666이 돼가지고 컴퓨터 칩이 여기 들어가니까 인을 만다는데 사실상 666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는 용의 숫자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숫자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사단 마귀의 영의 지배받은 거고 그 다음에 거짓 적그리스도의 육체의 정욕과 돈 이런 물질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아서 지배를 받고 완전히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아닌 다른 게 처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이런 것을 꿈꾸며 나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언약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가면 검은 말이 나올 때 이 적그리스도들이 양식을 파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양심을 양식 때문에 돈 때문에 팔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을 사랑함으로 다 예수님을 배도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함이 저희들을 결국은 찔리게 하는 채찍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16절 17절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팔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렇게 영혼 육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자를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네 권세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내가 인을 안 받고 안 사고 말겠다 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사회는 이미 만들어져 조성되어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으로 세상이 지금 가고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뭐냐 하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올 때 과연 나는 어디로 인을 치는 자가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을 쳐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이 상황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대적을 할 때 아니 얘네는 왜 하나님께 안 구하고 화친하자 그러지?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미리미리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바뀌어요. 아, 네. 내가 그렇게 언약을 나로 맺자 그러고 세상과 타협을 해버려요. 아, 네. 그때 되면 교회가 다 만약에 다 무너져가지고 그게 다 옳아 그게 옳은 거야 해가지고 나도 같이 묻어서 그 속에 가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자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뜻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짐승이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앞뒤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안에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여호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무너졌어요. 깨어서 주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지하는 건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그분만 구하면 그분이 모든 길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하단이 암몬 사람 나스의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을 뽑아낼 적이더니 화친 안 해. 사단과 화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세상의 사람과 화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먼 자가 되어져요. 소경이 되어져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자가 되어서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영적으로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말 전혀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시겠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다 쫓아내고 아름다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결국은 이렇게 암몬 사람이 와가지고 할 때 너하고 화친하겠다. 그러고 나서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눈을 뽑았는데도 내가 구원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구원자가 없으면 너한테 가서 눈 뽑히고 너와 화친할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앞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막 산재해 있을 때 과연 나는 그때 어떻게 주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길라 야베스 사람처럼 내가 구원자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서 눈이 뽑히리라. 아니 이스라엘에 구원자가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했고 네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며 내게 순종하며 나오면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내서 이 아름다운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신명기 28장에 앞으로는 복에 대한 걸 써있고 뒤로는 저주에 대한 걸 써있어요.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복과 저주를 말했거든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놓을 테니까 너는 생명을 택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단 하나의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육체가 아프든 어떤 문제가 있든 답답해서 저 벽처럼 꽉 막혔든 넘을 수 없는 산이 보이든 건널 수 없는 계곡이 보이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왜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것을 능히 건널 수 있음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속에 그러한 문제들이 놓일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 앞에 늘 그러한 문제들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만 믿어라. 나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그 피로 관계를 맺은 사이예요. 그래서 할례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내 자식이면 넌 내 피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피 좀 보자. 그 피가 어떻게 있어져요? 예수님 십자가 피가 어떻게 우리한테 있어져요?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의로 살려고 할 때 그 피가 있는 거예요. 피만 있으면 돼요.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간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고 그 구원의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함 없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믿고만 나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눈을 빼고서도 언약을 맺고자 하는 이 모습이 우리한테 이랫동안만 말미를 주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랫동안 말미만 달라 그래요. 암몬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주님이 암몬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신명기 23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면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오는 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함과 형통하기를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유념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된 자들과는 언약을 맺고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지만 절대 세상에 속해서 있는 이런 사람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암몬과 모압은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레위기에 가면 근친상간의 죄를 부정하다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비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비의 하체를 범한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모압 족속의 지경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써 연병이 돌아가지고 2만 5천 명이던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거를 제사장 비느하스가 거기서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에서는 이 제사장이 그 대열에서 절대로 끊이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순결한 믿음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 시대에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을 판결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 영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들 안에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심령이 할례받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무슨 일도 도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어뜯거든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죠. 이런 사람은 물어뜯어요. 결국은 나도 구원에 못 이르도록 끌어내리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이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총에도 들지 못한다고 분명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참 많이 잊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구약에서 얘기하면 여호와. 여호와하고 예수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는 그릭말로 예수고 구약에서는 여호와고 뜻은 똑같은 구원자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여호와를 말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게 했기 때문에 이것만 믿어라. 내가 예수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이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거이기를 원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걸 찾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방법을 찾는 게. 근데 분명히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주님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추수가 일어나게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기다림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십자가 못 박는다는 의미는 주님을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사실 조급해요. 우리가 당장 뭔가가 일어나야 될 상황이니까. 근데 제 경험에는 낭떠러지 끝에 서가지고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떨어지는 그 순간을 바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지나서 보니까 내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에요. 정말 믿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인 걸 믿느냐? 그걸 보시고자 함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요구했던 건 정말 그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자 함이거든요. 이 모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그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의미는 뭘 말하고 있냐면 구원자라는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그분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이름만 부르고 그분께만 구하면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으면 내가 너와 화친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것과 언약 맺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합니다. 아멘.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그냥 평안하게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내놓을 때 주님이 하나하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시작하신 이가 마치시겠죠.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자꾸 내 생각에 좌지우지돼가지고 초췌해지면 안 돼요. 항상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힘차게 아멘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다림에 인내 있어야 돼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주 안에서 점점 그거를 이겨나갈수록 주님이 함께하는 걸 더 경험하게 되어져요. 경험하면서 연단을 이룬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치고 죽이고 버리고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사병으로 우격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냐며 거꾸러짐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약에 그냥 기록된 말인 것 같지만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어제 예수님 믿으면서 힘차게 끝까지 나아가는 자 그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암몬 사람 나아스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진을 치고 그들에게 전쟁을 하고자 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아스에게 화친을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앞에 고통이 나갈 때 아버지 우리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기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볼까 육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길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여호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눈을 빼기 전에 화친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암몬과 연합하고 화친하고 언약을 맺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들이 평안한 것을 또 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저희들은 이 시간도 주님 결단하게 하옵시고 십자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지금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해결될 걸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당한 모든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이 모든 것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견고한 믿음 우리에게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침받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많은 자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침받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성결만이 이마에 인쳐진 자가 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